추석을 2주 앞둔 지난 4일. 안녕하세요, 환자분. 더 세게, 더. 이쪽 좀 더 세게. 다리 한번 들어볼게요. 이쪽 다리 먼저 들어봐요. 오케이, 내리고. 여기 한번 들어볼까요? 네, 알겠어요. 뇌경색이 의심되는 환자가 들어왔습니다. 접수가 안 됐다. 보호자분이 어디 계셔? 환자분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정밀 검사가 시급한 상황. 접수 됐을까요? 빨리 좀 부탁드릴게요. 머리 쪽에 뇌출혈이나 풍 아시죠? 뇌경색 같은 게 의심이 돼서요. 바로 CT 진행을 할 거예요. 응급의학과 정아영 전문의가 환자 초진부터 차트 입력, 검사 의뢰까지 직접 챙기는 사이에 또 다른 응급 환자가 구급대에 실려옵니다. 이 병원의 응급의학과 전문의는 통틀어 7명. 7개월 전만 해도 전공의와 인턴을 포함해 4, 5명이 함께 근무했지만 지금은 홀로 근무해야 합니다. 그렇다 보니 응급실에 오는 환자를 모두 볼 수는 없습니다. 혼자 있어가지고 꿰매실 시간이 없어요. 다른 환자들을 봐야 돼서 만약에 꿰매야 되는 데면 다른 병원 가셔야 되거든요. 의사가 아무도 없어요, 저 말고. 응급실에. 아니, 못 꿰맨다니까요. 저밖에 없어서 다른 사람이 안 와요. 아니 그렇게 가면 안 돼요. 왜냐면 전화도 계속 문의를 받아야 돼서 제가 저기를 비울 수가 없어요. 꿈해야 돼. 여기서 하실 거예요? 아니, 손 끝치고 그래서 오래 걸려요. 그러면 119 전화하셔가지고 봉합 가능한 병원 좀 알아봐 달라고. 지금 전화하셔서 봉합 가능한 병원 주위에 몇 개 있는지 거기서 몇 군데 알려주실 거거든요. 그러면 이 병원에 좀 알려주시면 좋겠네요. 야속하지만 어쩔 수 없는 상황. 아픈 환자를 돌려보내는 의사의 마음도 편하진 않습니다. 외래 진료 중이던 위장관외과 김성근 교수가 급히 호출을 받고 응급실로 향합니다. 외과에서 컨설트 한 게 A5번입니다, 교수님. 네. 예전 같으면 전공의들의 업무였습니다. 환장하고 뭐 집에 좋아져서 가실래다가 다시 오실 거예요. 먼저 같이 들어가. 아이고. 7개월째 교수와 전문의들이 전공의들의 빈자리를 메우고 있지만 이들의 피로도도 한계에 달하고 있습니다. 많이 서시는 분들은 3일에 한 번 당직하고 있어요. 3일에 한 번 집에 못 가고 여기서 하고 그렇다고 다음날 쉬는 게 아니라 다음날 외래 보고 수술하고 그 다음날 또 외래 보고 수술하고 그리고 당직하고 내가 수술을 하다가 불려와야 되는 상황이라면 수술을 중단하고 와야 되잖아요. 근데 거의 그럴 수는 없기 때문에 여기 있는 환자 우선순위가 밀리게 되죠. 결정이 늦어진다는 거예요. 결국 응급실에 오는 환자는 결정이 시간이 중요한데 그게 늦어진다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지난 2월 전공의 26명이 병원을 떠났습니다. 하반기 신규 채용 모집에도 지원한 전공의가 거의 없습니다. 얼마 전부턴 오후 8시 이후에는 신규 응급 환자를 받지 않고 있습니다. 응급실이 있는 전국 411개 병원 중에 수련 병원은 100여 곳. 전공의 의존도가 컸던 상급 병원 응급실일수록 타격은 큽니다. 이게 종합 상황판이란 건데요. 그 응급 의료센터에서 이 진료를 할 수 있냐 없냐를 보여주는 거거든요. 가능한 부분은 이렇게 초록색으로 뜨고요. 불가능한 부분은 이렇게 빨간색으로 바뀝니다. 실제로 거미막하 출혈, 이제 신경외과에서 하는 거, 위장관 그 위에서 출혈을 하는데 내시경으로 하는 거 못한다 돼 있는 거고, 이건 지금 낮에 상황이에요. 주간에. 야간이 되면 또 이게 또 다 바뀝니다. 그럼 여기가 빨간색이 엄청 많아지겠죠. 그 얘기는 그 부분의 진료가 응급실이 열려있다 할지라도 그런 부분의 진료가 잘 안 된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 119에서도 환자를 이송할 곳이 점점 줄어드는 거죠. 천여 병상 규모의 한 대학병원 응급실. 심정지 환자가 도착했습니다. 80분 통수리가 나서 아파트 단지 루트를 가보니까 억지로 내실상 드셨고요.
아파트에서 투신한 것으로 추정되는 상황. 중증도 레벨 1에 해당하는 최중증 응급 환자입니다. 이 병원은 이런 중증 응급 환자를 책임지는 서울 동북권 권역응급의료센터. 권역응급의료센터는 중증 응급 환자의 진료를 담당하는 거점 병원으로 상급 종합병원이나 300병상을 초과하는 종합병원 중에서 지정됩니다. 서울에 7곳, 전국에 44곳이 있습니다. 생명이 위중한 최중증 응급 환자들이 모이는 곳으로 최상위 응급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곳의 상황도 녹록지 않습니다. 현재 이 병원 응급실의 응급의학과 전문의는 9명, 근무 시간당 평균 1.3명에 불과합니다. 그대로 계세요. 보자 없어요? 네. 아, 환자 의식은 있죠? 한인점에서 4시 55분쯤에 쓰러졌다고 말씀하셨는데요. 그때도 들어왔을 때도 많이 전화하셨단 말이에요. 5시 55분. 네. 환자분, 여기가 어디예요? 환자를 받지 못해 전체 환자 수가 의정 갈등 이전에 비해 줄었는데도 119 이송 문의는 4배, 중증 환자들은 3배 이상 늘었다고 합니다. 한 명 없지 않아? 한 명 없었다고 했죠? 없는데 여기서 나갈까요? 내가 낼게. 잠깐만. 50개 30만 되네. 50개 30만 되네요? 취재진이 병원에 머무는 동안에만도 김수진 센터장은 혼자서 14명의 중증 환자를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혼자서 중증 환자를 볼 때는 부담이 많이 크죠. 경증 환자 10명, 20명 보는 것보다 중증 환자 1명 보는 게 훨씬 더 많은 인력이나 시스템이나 물적 자원들, 장비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거를 혼자서 해야 하니까 어쩔 수 없이 환자가 악화되는 상황이 있는데 불가항력적으로 환자 상태가 나빠서 이런 것들을 모두 의료사고 취급하고 뭐 소송이나 뭐 아니면 법적 책임을 자꾸 묻는 이런 현실에서는 진료를 하는 게 굉장히 부담되고 무서운 상황이거든요. 더 큰 문제는 야간. 낮 시간대에는 그나마 두 명이 근무하지만 오후 6시부터 다음 날 아침까지는 응급실을 담당하는 전문의가 한 명밖에 없습니다. 79병도 79병도 할게요. 이번 병동에서 심정지 환자가 발생했습니다. 응급의학과 전문의가 필요한 상황. 병동 안에서도 언제든 응급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행히 그 심정지 되셨던 분이 심장이 돌아오셔가지고 이제 주치 선생님들이 이제 봐주시는 거고 지금 응급학과는 또 응급실에 아무도 없기 때문에 내려가서 제가 좀 봐야죠. 바로 내려가시는 거예요? 바로 내려가요. 지금 저 처방대도 왔기 때문에요. 그분 지금 처방이 좀 밀려 있으니까. 수액을 맞은 뒤 이상 증세를 호소하며 내원한 환자. 사전에 전원이 어렵다는 연락을 받았지만 달리 갈 데가 없었다고 합니다. 지금 더 힘들어? 지금 더 힘들어? 하지만 이미 중증 환자들은 포화 상태. 당장 진료를 볼 수 있는 의사가 없습니다. 수용이 곤란해서 환자를 못 받는 일도 생기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 전문 선생님들이 속상해할 때나 힘들어할 때 저는 요즘엔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냥
우리가 모든 환자를 살릴 수는 없다, 이제. 지금 시스템에서, 무너져가는 이런 시스템에서 할 수 있는 만큼 하는 게 우리 최선이고, 결국은 어떤 구역이든 그걸 지킬 수 있는 의사가 있어야 되는 건데, 병상은 열려 있지만 그 병상에서 환자를 치료할 의사가 없는 거죠. 그저께만 해도 이제 한 시간 단위로 이제 심정지 두 명이랑 뇌출혈 하나랑 뇌경색 하나랑 그다음에 심근경색 하나랑 이렇게 동시에 왔는데, 원래대로 하면은 그들을 의사들이 다 나눠서 진료를 하고 서로 역할 분담을 해서 진료를 해야 되는데 정말로 저 혼자인 거예요. 다섯 명은 다 살아나시긴 했는데 환자분들은 그냥 운이 좋아서 살아나신 거지, 그중에 한 명이라도 심정지가 더 낮다 그러면은 그냥 속수무책으로 사람들 죽어나가는 붕괴의 상징이에요. 의료 그 체계가 이러면 안 돼요. 대부분의 동네 병의원이 문을 닫는 밤 시간, 시민들이 기댈 곳은 응급실뿐입니다. 직원 폰 닫혀가지고 꺼내려고 하는데 안 된다 그랬어요. 빨리 알아. 환자가 자기 직접 전화해가지고 이렇게 되는데 찾아야 되는 상황이 돼버렸잖아요. 저는 제가 급하니까 뭐 필름을 하고 이런 상황이어서 빨리 택시하고 가야 되는 상황이어서. 어머니 안녕하세요. 진료 혹시 못 받으셨어요? 진료 못 받았어요. 왜? 지금 어디 아파서 오신 거예요? 박혈이 무슨 기념 너무 심하고. 근데 지금 어떻게 전화를 받았는지를 아니, 이러고 있다가 죽으려는 건지 말려는 건지 도대체. 도대체 어떻게 하는 건지 사람이 어떻게 생겼지. 환자들은 어디로 가야 할지 묻고 있습니다. 구급대원들도 고통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현장에 있으면서 정말 심한 환자를 만났을 때 병원에서 여섯, 일곱 군데에서 거부를 해버리면은 마음이 너무 힘들어요, 진짜. 옆에서 사람이 죽어가고 있는 게 보이는데 현장에서 피를 너무 많이 흘리고 환자가 그렇게 있는 상황에서 다들 아실 거예요. 중증해상 환자 현장에서 10분 이상 체류 못하게 돼 있는데 30분, 40분, 1시간 있어버리면은 당연히 죽는 겁니다. 그러면 그걸 옆에서 보고 있는 구급대원은 같이 죽습니다, 진짜. 솔직히 구급대원 중에서 그만두고 싶다고 하는 분들이 엄청 많습니다. 본인들은 어떤 자부심을 갖고 어떤 가지고 이제 구급대원을 하는데 내가 할 수 있는 범위의 사건들이 터지니까 자괴감이 느껴지고. 이송할 병원을 찾지 못하는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는 의정 갈등이 장기화되면서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119 구급대가 환자를 다른 병원으로 재이송한 건수는 올 들어 8월까지 3,597건. 작년 한 해 재이송 건수의 85%에 달합니다. 특히 응급실 진료를 두 번 이상 거부당한 횟수는 이미 작년 기록을 넘어섰습니다. 일단 지금은 소위 말하는 재난 상황입니다. 저희 병원에서 웬만한 뭐 중증 환자를 커버할 수 있다 하더라도 사실 저희가 치료가 안 되는 질환들이 있기 마련이거든요. 그러면은 저희도 빨리 전원을 보내야 되는데 전원이 일단 안 되는 게 안 될 것 같다는 그런 우려가 1번이고. 의대 증원의 목적이 뭐냐고요. 지역과 필수 의료의 의사가 부족하니 응급실 뺑뺑이, 소아과 오픈런, 그다음에 인구 소멸 지역에 의사 없는 거를 해결하겠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나타나는 현상은 필수 의료 과목의 전공의들이 먼저 나오고 제일 늦게 들어갈 것 같고, 그다음에 지역 병원부터 먼저 무너지고 있고. 학교 의료 고사한다. 의료계는 당장 2025년도를 포함한 의대 증원 취소가 선행되지 않으면 전공의들이 돌아오지 않을 것이라며 의대 증원과 필수 의료 정책 패키지의 전면 백지화만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또 2020년에 의대 증원도 결국에는 총체적인 진료 거부로 사실상 중단이 됐던 거고, 어떤 직역들이 이제 그 정부나 정책들 시행하는 데 있어서 그냥 무조건 자기 주장만 하고 그 논의를 거부하고 그러겠어요. 그렇게 쉽지 않은데 이제 그거는 아마 의사단이 아니면 이제 그런 행동을 하기가 쉽지 않은 거죠. 국민들도 당장 이런 불편이나 막 혼란들이 오면 이제 부담이 되고 또 위험하지 않을까라는 걱정들, 우려들이 앞서기 때문에. 정부는
의료계가 합리적 대안을 제시하면 의대 정원에 대해 논의할 수 있다면서도 2025년 의대 정원 재논의는 불가하다는 입장입니다. 평일보다 더 환자가 많죠. 담당 부처에 의정 갈등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지 물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의료계와 대화하기 위해 다각적인 접촉을 하고 있다는 답변을 보내왔습니다. 정부는 의사들을 설득하지 못한 채 의료 정책을 강행하면서 어떤 대처 방안을 마련하고 있었던 건지 궁금합니다. 의료계 역시 의대 증원 전면 백지화만 요구하고 있을 뿐 그 어떤 대책도 협상 의지도 보여주지 않고 있습니다. 환자 곁을 떠난 의사들 일부는 병원에 남아 의사의 본분을 지키는 동료 의사들의 실명을 공개하며 조롱과 비난을 서슴지 않고 있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볼모로 한 이 싸움을 언제까지 지켜봐야 하는 걸까요? 더 늦기 전에 정부와 의료계는 이 사태 해결을 위해 조건 없이 만나 대화하고 논의해야 합니다. 국민의 생명은 흥정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